아니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농사지신 그 복숭아를 이렇게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은 그냥 가져오시는 게 아니고 선별을 1차적으로 이제 병과나 해충 먹은 것을 다 선별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입고가 되게 되겠습니다. 요 입고가 된 것은 저쪽에 저 APC 쪽에서 다시 또 선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곳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를 모두 다 모아가지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장하고 있는 APC입니다. 자, 그렇게 입고된 이 복숭아를 이쪽 수입구로 다 선별을 다 개개별로 하나하나씩 선별을 해서 그렇게 투입하게 됩니다. 투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그 선별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덤품을 해서 이상 없는 과일만 투입구 쪽에 넣어서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포장 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선별된 정상과를 투입구에 넣게 되면 과수별로 중량과 당도가 측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선별 기준에 부합하는 복숭아만 우리 소비자께 공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육안 선별과 당도 선별을 거친 것들은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 중량별로 다 트레이에 담겨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량별로 담긴 것은 저쪽에 선별하시는 분들께서 박스에 다 포장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완제품이 저 왼쪽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선별 과정을 거친 복숭아들이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식탁에 가기까지 마트로 이렇게 출하가 되게 됩니다. 마트에서는 하나로마트를 비롯해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다 지금 납품을 하니까요. 아마 가까운 마트에 가시면 쉽게 햇살의 복숭아를 접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22회 복숭아 축제가 열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복숭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